집에서 셀프로 맞추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센터 청풍소장입니다. 좋은 베개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베개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리고 베개를 잘 맞췄을 때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주제를 시작할까 합니다. 베개는 경추 각도를 결정하고요. 즉 우리가 C커브라고 하잖아요. C커브. 이걸 보면 이 일자목 되게 안 좋다는 거 아시죠? 거북목도 있고 더 심해지면 역시 커브라고 해서 이 경추가 틀어지는 사람들. 이게 방치되면 목 디스크가 생겨서 어깨, 팔, 허리 등등이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경추가 중요한데, 경추는 자세.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는 동안에도 다른 각도를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깨어있을 때는 내가 의지를 통해서 내가 좀 자세가 틀어졌네, 그럼 얼렁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잘 때는 그게 아니죠. 온전히 베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개가 잘 맞지 않으면 자꾸 베개를 밀어내버리거나 자꾸 몸부림을 치면서 좀 더 편한 자세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뒤척임이 심하면은 수면도 문제가 되고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개운하지 않죠. 그래서 개운하게 잘 잘 수 있게 베개를 어떻게 하면 잘 맞출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을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세가 조금 자세 구부정하다고 말을 많이 들어요. 자세가 구부정. 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좀 목이 많이 뻐근해서. 예. 목이 그래서, 뻐근. 네. 직업이 혹시 컴퓨터를 많이 쓰는 일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키가 100. 네, 키가 82 정도 됩니다. 182. 82인데 그러면은 일할 때 컴퓨터 모니터가 네. 어느 높이에 있어요? 제 눈높이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조금 위에?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일어나요? 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자세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군요. 그러면 잠자는 자세는 어때요? 좀 구부정, 좀 쪼그려서 자는. 일명 태아 자세? 예, 예. 이러고 자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예. 바로 자면 불편해요? 처음에 잘 때는 바로 자는데, 일어나 보면 이제 그 자세로. 그러면 본인이 바로 자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잔다. 네. 그러면 바로 누웠을 때 이 목이 좀 불편한 느낌은 없었어요? 호흡이나? 호흡적인 측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로 누워서 잠자려고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목이 좀 불편하다, 뻐근하다, 또는 뭔가 어색하다, 그런 건 없었어요?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편한 자리를 찾아가서 그렇게 웅크리고 자는 그런 자세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척추가 당연히 이렇게 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척추가 휘면 골반도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다리 길이가 당연히 달라지고, 그럼 걸을 때도 문제고 앉을 때도 문제고, 거기다가 잘 때도 한쪽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자면 이 척추가 휘어진 원인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옆으로 자다가 골반이 틀어져서, 골반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주춧돌이잖아요. 척추를 네. 세우는. 그게 골반이 틀어져서 척추가 휘고 그로 인해서 어깨가 틀어지고 목이 틀어졌는지, 척추가 휘어서 골반이 틀어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골반이 바로 잡혀야 되는데, 잘 때 옆으로 자는 사람치고 골반이 바르게 잡힌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예. 자는 동안에 내 몸이 충분히 이완이 되면서 회복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완이 됐는데 잘못되게 이렇게 틀어진 채로 이완이 돼버리면 틀어진 세월이 오래 갈수록 그거는 굉장히 큰 근골격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바른 자세로 잠을 잘 수 있고, 바른 자세로 일을 하고, 바른 자세로 걷고, 그래서 바르게 생활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깨어있을 때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교정을 해볼 수 있지만 잘 때는 전혀 그게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베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개는
내 머리를 통해서 경추, 척추, 골반, 이 다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몸을 한번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사진도 찍고 경추도 이제 측정해서 경추가 어떤 상태인지도 볼 거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제 10대로 맞춰놓고 네. 어디가 높낮이 보고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서고 좋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 찍었고 왼쪽 어깨가 굉장히 높아요. 오른쪽은 낮고 그리고 중앙선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척추에서 쭉 올라갔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졌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추 각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자, 머리 정중앙에 이렇게 놓고 자, 경추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재봅시다. 네, 오케이. 굴곡이 상당하네요.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틀어진 정도가 심했고 그 다음에는 경추 각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거하고 이거를 연결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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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굉장히 이 각이 이게 정상적인 각도인데 많이 차이 나죠. 네. 그러면 이 목이 잘못돼 버리면 자는 동안에 이런 자세를 교정해 주지 못하면 이제 이런 목 상태가 점점점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C커브를 만들어주는 높이를 찾아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자더라도 척추하고 경추가 바르게 쓰고 그런 높이를 한번 찾는 베개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맞춰도 집에 가면 침대가 달라지니까 다르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맞춰봐야 집에 가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맞추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목이 좀 긴 편인가? 그러면 잠깐 들어볼게요. 여기 놓으시고 잠깐 들어보세요. 자, 잠깐 봅시다. 지금 보니까 머리가 좀 높네요. 잠깐 들어보세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잠깐 들어보시고 이건 집에서 셀프로 맞추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약간만 더 빼볼게요. 들어보세요. 이걸 보면 이렇게 이 선 이게 딱 5도거든요. 그러면은 머리가 수평보다 살짝 내려온 정도 이 정도로 맞춰지거든요. 이렇게 될 때 정상적인 C커브가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놓아볼게요. 회전축이 여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회전! 회전해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탁 올려놓습니다. 이것도 보면 코 라인에 딱 맞춰보면 수평보다 살짝 올라온 정도. 우리가 바로 누웠을 때는 수평보다 살짝 뒤로 간 정도지만 옆으로 누웠을 때는 이렇게 살짝 올라온 이 머리가 그래야 어깨의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개인에게 최적화되게 맞추는 과정을 한번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 베개가 목숨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도구인데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베개가 과연 나에게 잘 맞는 베개인지 오늘 밤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이오 슬립센터에서 청풍 소장이 베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